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 8절입니다. 7절.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무리 2절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확정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만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찬양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건 잘 부르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뭘까요? 능력의 부족일까요? 성경 지식의 부족일까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지의 부족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렵니다. 여기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의지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네,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에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100도가 틀 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100도를 뭐라고 하냐? 물의 임계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변하죠. 증발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90%, 내 마음의 99%가 아니라 내 마음의 100%가 하나님께 향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토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들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어이구 큰일 났네. 지금 몇 번을 읽었는데? 마음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행동이. 어? 행동을 심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 습관이 나오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나옵니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영국 속담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확정된 마음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없게 살아가느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의 확정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결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처럼 그래도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죽어라. 그래도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확정된 마음인데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